이데일리 TV입니다. 동원산업, DPC, 원익큐브, SCT, 그리고 호텔신라,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호텔신라, 루트로닉, 케어랩스, 금호석유화학, 아이원스, 위즈윅 스튜디오, 파인테크닉스, KH바텍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매일경제TV 봅니다. 랩지노믹스, 넥스틴, 동양물산, SK이노베이션, CIS, 파트론까지 선정을 했네요. MTN은 LG전자 있고요. 롯데케미칼, 네페스아크, 골프존 뉴딘홀딩스 그리고 리드코프까지 올렸습니다. 네, 이 중에서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위즈윅 스튜디오. 위즈윅 스튜디오요. 예. 네, 맞나요? 지금 순서가? 맞습니다. 네, 위즈윅 스튜디오. 네, 지금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일컬어지고 있잖아요. 원래 그 VFX 기술로 이제 약간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 였는데 CGV에 가시면 옛날에 많이 드렸는데 뭐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면 옆에서 이제 공연장에서 진짜 이제 공연을 관람하듯이 앞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옆면에 또 있어요. 그 3면의 관이 있어가지고 돈을 조금 더 내면 일반관 말고 그 기술력을 이제 그 위즈윅 스튜디오가 제공을 했었고 그리고 디즈니에서 만든 마블이 디즈니에 인수됐잖아요. 그래서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의 영화에 그 기술을 제공하고 그래서 디즈니랑 이 연관관계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상륙을 하면 관련주로 1순위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그 영화 기술 업체에서 지금은 어떤 K 컨텐츠 제작 업체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지금 시점인 것 같아서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좋습니다. 밑에서 꽤 오른 것 같지만 K-콘텐츠가 제 생각에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지금. K-콘텐츠들이. 그래서 요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 K-콘텐츠가 많이 있는데 예. 뭐 큰 종목은 CJ E&M이나 뭐 그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시작해서 이 위즈윅 스튜디오라던가 뭐 사마 네트워크스라던가 그리고 만화에서도 뭐 많이 있잖아요. DNC 미디어라던가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것들. 이 K-콘텐츠의 위력을 우리가 조금 더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높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 관련 주로도 묶일 수 있을까요? 예, 뭐 메타버스로도 예. 갈릴 수가 있고, 뭐 어쨌든 컨텐츠가 그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는 다 먹히는 예. 지금 상황이니까 위즈윅 스튜디오가 밑에 이제 그 승리호를 제작한 회사 그리고 드라마 제작하는 레몽레인까지 자회사에 그런 제작사들을 다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영화 기술을 제공하던 그냥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기술 회사에서 이제 콘텐츠 종합 제작 회사로 예. 이게 탈바꿈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평가를 시장에서 해준다면은 지금 레벨업이 더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일단 1단계로 움직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근데 아직도 끝나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혼자만 움직이면은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할 텐데 지금 전부 다 유사한 모습들이거든요. DNC 미디어나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이 만화, 웹툰 콘텐츠를 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예, 요거는 일봉으로 봐야 돼. 월봉이 이거 옛날에 과거에 차트가 있어서 굉장히 납작하게 보이거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그렇고 위즈윅 스튜디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뭐 큰 종목들은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걸로 보면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다들 눈독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와도 디즈니가 워낙 자체 콘텐츠가 많고 파괴력이 강한 거는 사실인데 맞잖아요. 뭐 마블사도 인수했고 20세기 폭스도 인수했고 픽사도 인수했고 그러니까 지금 영화관이 만약에 제대로 돌아가면은 다 디즈니 영화예요. 우리가 어른 영화든 애들 영화든 다 디즈니 영화이기 때문에 다른 제작사 영화를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완전히 독점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많지만 이 그 디즈니 플러스의 경쟁 상대들 있잖아요. 우리 쿠팡도 OTT를 시작했고 네. 지금 티빙도 있고 그쵸 왓챠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한데 그러면 결국에 이게 두 가지예요. 가격 싸움이랑 콘텐츠 싸움인데 가격 싸움은 어디까지 내릴 수는 없어요. 쿠팡이 지금 2,900원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내리면 뭐 아예 그냥 무료로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거의 거기서 내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가격이 싸도 콘텐츠가 아무것도 볼 게 없으면 가입을 안 해요. 아 들어갔는데 볼 게 없는데 누가 가입을 해요? 넷플릭스도 뭐 킹덤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가입을 했었죠. 그리고 승리호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단독 개봉하고 이러니까 네. 넷플릭스를 가입하지. 넷플릭스가 월 1,000원이나 무료라고 해서 가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월 넷플릭스 지금 제일 고화질로 보는 게 14,000 얼마잖아요. 아, 그 돈을 콘텐츠들도 좋더라고요. 예, 그 돈을 예. 내고라도 가입을 하는 거는 지금 드라마 동시 방영으로 바로 끝나자마자 1시간 이내 볼 수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거, 뭐 드라마 거기서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래서 컨텐츠들이 점점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예. 예, 위직 스튜디오도 그렇죠 손에 꼽히는 거죠. 거의 다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 조금 모멘텀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컴투스가 또 450억 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어쨌든 성장성은 꾸준히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예, 지금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 뭐 스토리는 예. 얘기를 다 드렸는데 2월 달에 기술적으로 쉬었던 게 좋은 것 같아요. 2월 달에 그 15% 정도 쉬었잖아요. 예. 여기서 그냥 가버렸으면 사실. 좀 너무 무리한 지금 추격 매수가 될 뻔했는데 그때 쉰 다음에 지금 이번 달에 다시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 호흡을 골라서 좀 좋아요, 그게. 그럼 1차적인 목표가 본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보세요? 한 뭐 20, 30% 봐야겠죠. 12,000원에서 13,000원은 여기서 가도 가열권이 지금 70, RSI가 70이 넘긴 한데 75 정도까지 진입될 때까지 조금 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1차적인 목표가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선까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걸 볼까요? 네, 골프존 뉴딜 홀딩스입니다. 골프존 예. 뉴딘 홀딩스. 자, 이게 분할이 되었어요. 네, 분할. MTM에서 올렸네요. 예, 분할이 되었죠. 골프존하고 골프존 뉴딘 홀딩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홀딩스자 들어가면 그 지주회사예요, 홀딩스.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뭐냐면 이게 주인회사 같은 거예요. 주인회사 밑에 이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고 자식 농사가 잘 되면 얘는 그 자식에 대해 갖고 있는 지분만큼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 활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집에 있고 아들 딸들한테 명령을 내는 거야. 너 나가서 뭐 해라. 너 나가서 뭐 해라. 근데 아들 딸들이 잘 되면 낳아줬고 길러줬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골프존 네. 유딩홀딩스는 골프존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 골프존 유딩 홀딩스는 그 이득을 보는 거죠. 골프존이 하는 것이 그 보통 이제 스크린 골프인데 지금 사실 야외 골프도 지금 많이 쳐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어서 하는 거 뭐 보드게임이나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야외 활동 중에서 골프는 약간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골프장을 많이 나가요. 근데 골프장을 많이 나가는 거가 좀 꺼려지시는 분은 스크린 골프 이런 걸 치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실적이 다 좋게 나왔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골프복, 골프용품, 뭐 골프존 같은 이런 스크린 골프 운영하는 회사 실적이 예. 다 좋게 나왔어요. 작년 4분기 실적이.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데다가 이번도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부담이 너무나 없잖아요. 밑바닥에서 올라온 다음에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지고 부담이 있네요, 하나도 2%. 없습니다. 네네.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뭐 8,000원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2016년에 네. 16년 1년 내내 그 머물렀던 자리가 요 8,000원에 있거든요. 여기에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00원. 알겠습니다.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만 원까지 가는데 일단은 8,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는 8,000원, 그 이후를 본다면 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 예. 예 지금 이게 그 뭐 대부업체라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 그 리드코프랑 고려신용정보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리드코프는 돈을 빌려주는 회사고 고려신용정보는 채권 추심하는 회사예요. 돈 안 갚으면 와서 갚으라고 하는 회사. 근데 이게 경기가 불황일 때 잘 돼요. 그렇죠? 경기가 호황일 때보다 경기가 불황이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신용이 낮으면 대부업체를 찾게 되고 대부업체에서 만약에 돈을 밀리면 고려신용정보 같은 회사에서 추심이 들어오고 이게 불황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이 불황기에서 좋을 수 있는 업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 사나머니랑 러시앤캐시가 1위, 2위였고 리드코프인데 지금 사나머니, 러시앤캐시가 거의 접는 지금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아예 특히 뭐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적극을 하고 있고 뭐 20%대로 낮춰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돈이 안 돼서 그리고 그 1, 2위가 일본 회사랑 연결돼서 약간 이미지가 안 좋아서 리드코프가 약간 그 수혜를 받기도 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때. 반일로.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반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돈을 빌리는 거에서 어차피 뭐 그것 때문에 리드코프를 선택하진 않고 그냥 신용도에 따라 순서대로 선택하는 거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밑바닥에서 아무 부담이 없죠, 지금.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한 2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불황형 흑자는 계속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시대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네, 코로나 시대 눈여겨볼 수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는 리드코프. 지금 8,000원대인데요. 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장님 관심주 볼게요. 예, 앵커님이 공개 좀 해주세요. 네, 공개 제가 해드릴까요? 네.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네. 네, 현대일렉트릭, 현대 지금 그 현대중공업에서 분사된 회사인데 이거는 뭐를 봤냐면 자 이번에 지금 되게 잘 간 것 중에 효성 TNC랑 효성화학이랑 효성 첨단 소재 보세요. 너무 부럽죠. 그니까요. 저거 잡고 싶다. 근데 이게 약간 여기서도 보여요. 뭐냐면 효성 그룹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가 아들 딸을 다 떼어냈는데 다 날라가 버렸어요. 지금 효성 TNC 스판덱스로 날라가고 효성 첨단 소재 스판덱스 플러스 수소 그 탱크로 날라가고 그리고 효성화학도 또 날라가고 지금 분할을 해서 아들 딸들을 딱 떼어놔서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칠공주 집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보다 칠공주로 하나하나 꺼집어서 매력을 봤더니 너무나 매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뭉쳐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현대건설기계라고 만들었고 거기가 두산인프라코로 인수했어요. 예.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떼어내니까 조금 더 장점이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효성그룹 분할의 후속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을 이거 봐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효성이 움직였던 거는 사업하는 게 화학 쪽이어서 먼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화학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지금. 금호석유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현대중공업은 주로 하는 게 중공업, 건설 기계 쪽이거든요. 건설 쪽. 건설 기계가 이제 움직이니까 예. 이제 효성그룹하고 거의 쌍둥이식으로 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는 지금 그 논리 때문에 선택했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예. 내용을 빼고라도.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대일렉트릭이 여기 들어있다시피 전기에 관련된 거예요. 배전하고 네. 뭐 전선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이제 전기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깔아주는데 얘네가 원래 중동에서 사업을 주로 했었는데 그동안 유가가 낮았잖아요. 우리가 만수르 얘기했는데 만수르가 돈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유가가 올라서 돈이 많아져가지고 축구 구단도 인수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유가가 지금 밑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동 수주가 회복되고 있어요. 중동 수주가 회복되고 있고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지금 풀리고 있고 서울시장 후보에서도 계속 건설 경기 얘기 나올 거고 공급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대 건설기계 두산 인프라코 두산 밖에 다 움직였잖아요. 예. 전기주도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 일렉트릭. 이제 현대 일렉트릭이 움직일 때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야 돼. 밑바닥에서 올라갈 종목들. 네. 지금 저희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배터리 이런 거 주식은 가장 저렴하게 사야죠. 그렇죠. 예. 배터리 이런 거 지금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데 고점에서 지금 30-40%가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이런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일렉트릭. 네, 현대 목표가 어디까지 보실까요? 제가 목표가가 얼마로 했었죠? 25,000원. 예, 맞습니다. 네, 25,000원까지 했죠. 25,000원 정도까지 보고 뭐 그 이상 가면은 다시 탄력을 보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봐주셨고요. 1.54% 오늘 강세 흐름이네요. 19,750원인데 목표 라인은 25,000원 선까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